알아도 된다고 했지? 물의 신 포칼로스인 나의 동경하는 건 이해하지만 규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널 버릴 생각은 없으니 자기소개는 됐어. 내 공연을 방해하지 말고 어서 내려가렴. 웃기는 소리, 넌 느껴지지 않는 거니? 난 신인 포칼로스야. 폰타인의 수많은 눈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난 언제나 우아하고 고귀한 자태를 유지해야지. 단순한 무대 사고니까 안심하렴. 경비대에서 곧 처리할 거야. 이봐, 뭐 하는 거야? 관객들이 아직 날 보고 있다고. 거기에 경비대 없어? 프리나, 프리나? 어? 누구야?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안심해, 두려워할 거 없어. 난 바로 네 앞에 있거든. 뭐야 이게? 넌 거울 속에 나잖아! 그런 호칭도 나쁘지 않네. 난 거울 속에 너야. 거울 속에 나라니? 무슨 그런... 예언에 대해 들어봤니? 무슨 예언? 아, 잠깐! 알겠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모든 이는 바다의 용이 될 것이며 오직 물의 신만이 신좌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때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도 씻겨나가게 될 것이다. 좋아, 잘 알고 있구나. 어떻게 된 거지? 내 기억은 모두 흐릿하지만 그 예언만큼은 똑똑히 기억나. 예언에서 말한 내용이 정말로 일어날까? 응, 그래서 널 찾아왔어. 폰타인의 재앙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모든 게 예언대로 흘러갈 거고 절대 피할 수 없지. 그럼 큰일이잖아! 다들 죽는 거야? 폰타인 사람이 나도 용이 되는 거야? 걱정 마. 기묘한 만남은 늘 기회를 가져다 주거든. 오늘 네가 날 만난 것처럼. 모두를 살릴 방법을 알려줄게. 대신 네가 조금 괴로울 거야. 뭐야? 방법이 있었구나? 깜짝이야. 너무 단호하게 말하길래 놀랐다고. 내가 괴로운 건 왜 하필 나냐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지만 예언이 실현되면 어차피 나도 죽는 거잖아. 게다가 뜻밖의 만남이 이미 날 찾아왔고, 만약 저울의 한쪽이 모든 폰타인 사람의 목숨이고 다른 한쪽은 내 고통이라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뻔하지. 역시 넌 가장 완벽한 인간, 내가 꿈꾸던 이상이야. 그게 바로 너의 정이겠지?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들어. 폰타인은 방금 막 물의 신을 잃었어.
이제 네가 새로운 신의 역할을 맡아줬으면 해. 신의 역할? 응. 아무도 너의 신분을 의심할 수 없게 계속 연기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내가 예언에 맞설 수 있지만 네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인간의 신분으로 신을 연기하는데다 들켜서도 안 된다니. 걱정 마. 진짜 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연기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도 인간이니까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알 거야. 네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어떻게 신성을 찾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성에 대항하느냐란 걸 잊지 마.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 그럼 물의 신은 언제까지 연기해야 하는 거야? 그 임무를 완료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넌 늙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성대하고 극적인 심판 속에서 모든 게 끝나면 모두가 구원받을 거라고. 심판이라고? 어쩐지 정말 설레고 기대되네. 내가 물의 신 자리를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직접 서는 건 처음이네. 취임 연설이라 어떻게 해야 신처럼 보이려나?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연스럽게만 행동하자. 이 좋은 밤에 다들 에픽클래스 오페라하우스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물의 신 자리를 계승한다는 얘기는 다 들었지? 맞아! 내가 바로 프리나 드 폰타인! 너희의 새로운 물의 신이야! 한 나라의 새로운 신이 되는 것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모두를 이끌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해! 마신 포칼로스이자 정의의 신으로서 공평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 다시 한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추기청으로 제출해줘. 폰타인의 미래를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걸로 된 거겠지? 말을 더듬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저분이 새로운 물의 신이라고? 추기청이 우릴 속인 건 아니겠지? 인간보다 높은 신이라면 좀 더 포스 넘칠 줄 알았는데. 이봐, 들었어? 우리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는데.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 아닌가? 저렇게 겸손하면 인간과 다를 게 뭐지? 애초에 새로운 물의 신은 없는 거 아닐까? 그냥 추기청의 꼭두각시일지도 몰라. 잠깐, 왜 다들 날 의심하는 거지? 큰일인데,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예언으로부터 모두를 구할 수 없어. 참, 거울 속에 내가 그랬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연기하면 된다고. 침착해, 프리나. 사람들이 원하는 신, 저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포스 넘치고 존재감이 확실한 모든 의심을 무너뜨릴 이미지. 내가 연기해야 할 그런 이미지.
씨가 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하우스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 폰타인의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 이제 보니 너희는 그런 따분한 녀석들이 아니라 만족스럽구나.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나와 함께 장대한 심판을 지켜볼 자격이 충분해. 자, 방금의 퍼포먼스는 너희에게 주는 인사 선물이다. 나름 오페라하우스에 어울리는 오프닝 멘트였지? 그럼 다시 한번 나를 소개하마. 방금 건 퍼포먼스였구나. 어쩐지 여기가 오페라하우스인 것도 잊을 뻔했다니까. 새로운 신이 이렇게 개성 있을 줄이야. 그래도 아까 그 나약한 모습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재밌고 패기 있는 신이라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안심할 수 있겠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모양이네. 이 느낌 그대로 취임연설을 다시 시작해보자. 자,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날 믿든 믿지 않든, 모두 정의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렴. 이 나라의 죄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죄악에서 피어난 정의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법이니까. 정의의 신의 저울은 무겁지 않아야 하지. 한쪽엔 공평과 공정이 있고 다른 한쪽엔 환호와 박수가 있어야 하니까. 법을 기도문으로 삼고 심판을 예배삼아 불을 지펴 폰타인의 미래를 위해 나와 함께 술잔을 비우자꾸나. 이 세상에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단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 마음속에 정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말이지. 이 에픽클래스 오페라하우스에서, 이 개시의 판결 추기장치 앞에서, 나 마신 포칼로스는 이 세계의 신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다! 프리나님, 오늘 심리한 사건 보고서 및 후속 처리 결과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누비우트에게 맡기라고. 게다가 이 중엔 내가 기대하던 심판이 하나도 없잖아. 프리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성대하고 극적인 모든 걸 끝내주는 심판이지. 넌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겐 신의 생각을 헤아릴 능력이 없네요. 당황할 거 없어. 내가 한 말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만 가봐. 내가 기대하는 심판은 언젠간 도래할 테니까. 프리나님, 아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 말해야 할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됐어. 오히려 날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너의 끈기에 감사하렴. 신인 나의 매력이 어떤 면으론 너희를 곤란하게 하나 보네. 아무튼 이름이 데오테리아, 맞지? 요새 아들의 병은 좀 어때? 제 이름뿐 아니라 저희 집 사정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많이 호전됐습니다. 사실 아들이 저보다 더 충실한 프리나님의 신도거든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꼭 알려달라고 어찌나 때를 쓰던지. 좋아, 아주 좋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렴. 가끔은 기분 전환 참 백성의 집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정말 온화하고 지혜로운 신이시군요. 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숨은 보고서입니다. 다만 유의 깊게 살피시라던 수치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역시 신으로서 이미 알고 있던 결과야. 단지 인간의 지혜로 어디까지 분석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던 것뿐이지. 수많은 징조가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말하고 있어. 뭐 이건 지금 너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만 폰타인 과학원에서도 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 들었습니다만. 정말? 뭔가 알아낸 게 있어? 지금으로선 실행 가능한 해결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이 일은 신의 영역이니까. 그들의 연구 정신만은 칭찬할 만해. 오늘도 드디어 끝났네. 물의 신을 연기하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다니까. 그래도 다행히 모든 게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의심의 목소리도 사그라들고 있고.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그럼 모두를 구할 수 있어. 야, 그만 생각하자. 내일도 계속해야 되니까 얼른 쉬어야지. 프리마님, 새로운 사건의 심리 보고서 및 후속 처리 결과입니다. 아, 알겠어. 현장에서 다 봤던 걸 일일이 반복할 필요 없다고. 프리마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됐군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 내 충실한 백성아. 지금의 행복은 너와 나 모두의 영광이란다. 프리나님, 부화성 마을 주변에서 명확한 수문 이상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알겠어. 계속 관측하도록 해. 과학원 쪽에서도 소식 있으면 알려주고. 오늘 뭐 실수한 거 없었겠지? 백성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근데 이런 생활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오늘도 일찍 쉬어야겠어. 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뵙다니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프리나님을 만나 뵌 사람은 약 20세대 전에 데오테리아 부인이었다고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가문이구나. 너처럼 신실한 신도 혹은 신실한 신도의 후예를 만나는 건 참 기쁜 일이지. 과찬이십니다, 프리나님. 프리나님? 어? 왜 그러니? 나의 충실한 백성아? 설마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요? 어라? 어떻게 된 거지? 전혀 몰랐는걸? 내 몸에 물원소가 너무 충만해서 그런 것 같네. 별 수 없지. 그야 난 물원소를 관장하는 신이니까. 아하, 네네, 신의 힘 때문이었군요. 그걸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아휴,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길고 너무 외로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벌써 몇백 년이 흘렀어.
이렇게 괴로운 과정일 줄은 몰랐어. 이제 한계인 걸까?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였어. 오늘 눈물이 나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그럼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지.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조사를 했는데도 예언을 무너뜨릴 희망은 전혀 없었어. 이제 무례신을 계속 연기하는 게 폰타인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 꼭 성공해줘. 거울 속에 나. 프리나,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 뭘 더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너의 백성들은 그 짐을 함께 나누길 원할 거야. 함께 나눈다고? 그건 불가능해. 이건 처음부터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으니까. 짐을 나누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순 있잖아. 난 증인이니까 나한텐 말해도 돼. 증인이라? 그러네! 넌 별바다 밖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곳 사람인 적이 없다는 말이네. 티버트의 모든 게 무대 위 연극이라면 넌 오페라하우스의 관객일 뿐인 거야, 그렇지? 만약 너라면... 맞는 말이야. 여행자라면 털어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폰타인 백성들이 위험해지는데... 안 돼, 프리나. 이기적으로 굴지 말자. 그런데 만약... 정말 괜찮은 거라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력해왔잖아, 프리나. 조금은 이기적으로 굴어도 되지 않을까? 엄청 심한 짓도 아니고 적절한 사람에게 고민과 괴로움을 살짝 털어놓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괜찮겠지? 지금을 놓치면 다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털어놓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어. 난 물의 신 프리나니까 문제 없을 거야. 관객으로서 막이 내릴 때까지 날 제대로 지켜보라고! 본인도 진실을 모른다고? 네 완전한 계획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단 건가? 맞아. 찬미를 속이려면 먼저 나부터 속여야 하니까. 프리나는 정말 대단해. 이 500년 동안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췄으면 폰타인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을 거야. 인간을 믿는 건 올바른 선택이었어. 이젠 네가 어떻게 찬미를 속였는지 알 것 같군. 하지만 이건 아직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겠지. 관건은 이걸 기초로 어떻게 폰타인 사람들을 예언 속에서 구하느냐겠군. 역시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 아주 논리적이야.
계시 판결 추기 장치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건 이미 눈치챘겠지? 그 장치에 자의식이 있다는 의심은 전부터 해왔다. 리니 씨도 그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했고, 이제 보니 그 속엔 네 의식이 있었던 거군. 제법인데? 겉으로 보면 그게 맞아. 난 폰타인의 신의 심장을 갖고 계시 판결 장치와 하나가 됐거든. 그런데 계시 판결 장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하네. 그 장치는 정의를 집행하는 기계가 아니야. 사실은 정의의 신을 죽이기 위한 기계지. 뭐라고? 아니, 정의의 신의 신자까지 파괴해버리는 기계라고 해야 맞겠네. 나라고 프리나가 괴로워하는 걸 보며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낸 건 아니라고. 이 500년 동안 계시 판결 장치 안에서 판결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바로 내 일이었어.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계시 판결 장치에서 생성된 에너지 중 폰타인에 공급된 건 극히 일부야. 나머지는 대부분 오늘의 사용 집행을 위해 축적되었지. 오늘의 심판과 사용은 역시 네 계획의 일부였군. 이 500년 동안 폰타인 백성들이 천년? 아니, 만년은 좋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계시 판결 장치에 축적됐어.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는 돼야 셀레스티아의 규칙을 흔들고 7명의 집정관 구조를 깨뜨려 물의 신의 신자를 파괴할 수 있지. 그래서 계시 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서 사용에 처한 건 프리나도 포칼로스도 아닌 물의 신이었던 건가?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물의 신의 신자를 파괴한다는 말은... 당연히 원래 너에게 속했던 걸 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 쉽게 말해 이 모든 건 물의 신의 권능을 이 별의 물 원소 용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야. 하지만... 뭐야? 또 슬퍼하는 거야? 곧 고대용의 대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티반투의 물의 용왕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 이 500년 동안 해온 모든 게 다 자기 희생을 위해서였던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찬리를 속였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걸? 물의 영아, 물의 영아, 울지 마. 가능하다면 내가 찬리를 심판하고 싶어. 찬리도 에게리아와 비슷한 죄를 지었잖아. 에게리아는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훔쳤고, 찬리는 너희 고대용의 힘을 훔쳤으니까. 정의의 신으로서 원래 너에게 속했던 힘을 돌려주는 게 바로 정의고, 정의의 이름에 합당한 거 아니겠어? 정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난 정의란 항상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쫓는 과정이라 여겨왔어. 만약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훔친 게 폰타인의 원초적 죄라면,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폰타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은 곧 폰타인의 원초적 정의야. 달리 말해 존재 자체가 에게리아의 정의인 거지. 그리고 나한테 정의는 존속을 의미해. 예언을 깨고 폰타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일이야. 나와 폰타인 사람은 모두 이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왔어. 최고 심판관 르비에트, 원소용의 모든 힘을 되찾은 후에 넌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거야? 그때 날 폰타인 성으로 초대해 최고 심판관이 되게 한 건 역시 네 생각이었군. 이제야 이 직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
원래 인간의 존재엔 아무 관심 없었지만 500년 동안 난 이 종족과 함께 지내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려 했다. 참 교활한 수를 썼군, 포칼로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란 걸 너는 알고 있었겠지. 이런, 이제 슬슬 처형의 시간이네. 이 죄인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겠어. 말은 쉽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건 역시 좀 무섭네. 이게 신과 인간의 얼마 없는 공통점이 아닐까? 안녕, 느비에트. 이 500년 동안의 네 역할이 마음에 들었길 바랄게. 심판관 느비에트, 이 자리에서 선언하니 모든 폰타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물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사형은 이미 끝난 건가? 그 강렬한 빛, 설마 눈을 가리기 위한 수법은 아니겠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다들 바다에 용이 되지 않고 무사한 걸 보니 좋은 일이겠지. 이제 끝을 내야겠군요. 그 고래를 처벌할 때가 왔습니다. 어? 근데 아까 분명 그 고래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했잖아. 전 이미 그 고래에 맞설 힘을 얻었습니다. 일부 수단을 동원하면 이 별의 원시 모태바다의 힘을 고래의 몸속에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놈을 추격할 최적의 시기인 거죠. 여행자, 이제 계시 판결 장치는 작동하지 않으니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저영인이 한 명 필요합니다. 폰타인 모든 재앙의 근원이자 예언을 구현한 흉수, 그 이름은 별을 삼킨 고래. 절 따라오십시오. 처형의 시간입니다.
외부에서 격파한다면 감당할지도 모릅니다. 고대용의 힘을 나눠드릴 테니 함께 기회를 찾아보죠. 녀석의 슬픔이 저기로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군요. 수습을 도와줘서 고맙네. 원래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잠깐 폐관 수련을 하는 사이에 제자가 사부의 팩과 싸움이 날 줄이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랐달까? 실수했어. 돌아가면 벌로 검을 300만 번은 휘둘러야겠네. 방금 그 힘은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방금 말한 걸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타르탈리아의 스승 스코크인 것 같아. 근데 전에 타르탈리아한테 들었을 땐 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한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것뿐이야. 너인 세상 밖에 힘 없이도 별을 삼킨 고래를 쓰러뜨렸어. 그러니 나와 동등하게 대화할 자격이 있지. 동의해. 모태바다를 이용해 별을 삼킨 고래 같은 펫을 키우는 행위는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같은 수준의 힘도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닌데 식탐은 또 더럽게 많지. 거기에 제자의 시간까지 희생해 관리해야 한다니. 관상용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아무튼 아무리 봐도 펫으로선 실격이야. 저기 스커크,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라고. 요점? 중요한 건 이 펫이라는 녀석이 한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킬 뻔했단 거라고. 그래서 네 사부, 그러니까 타르탈리아의 스승의 사부는 대체 누구야? 몰랐구나. 미안, 난 너희가 사부를 안다고 생각했어. 사부의 이름은 수르트 알룩이야. 왜?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사부의 인지도가 낮은 건가? 뭐라고 설명하지? 그럼 극악기사라는 이름은 들어봤어? 극악기사라...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예언가 베드르폴니르랑 황금의 라인도티르는? 라인도티르는 알아! 마녀의 소속이자 알베도의 어머니잖아! 아, 그 이름은 아는구나. 이 이름들은 전부 사부한테 들은 거라 사실 나도 잘은 몰라. 아무튼 그럼 이해하기 쉽겠네. 내 사부도
라인 도티로와 비슷하게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 잠깐! 방금 무슨 예언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한시라도 빨리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별을 삼킨 고래는 방금 너희와 싸우면서 힘을 다 써버렸어. 이렇게 격렬한 물원수의 힘은 이 별의 심해가 소화할 수 없지. 이론상 육지 위의 폰타인은 지금쯤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달리 말해, 너희가 걱정하던 그 예언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지. 뭐라고? 괜찮습니다. 보칼로스가 이미 천리를 속였으니까요.